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아버지? 지금 사과 따고 있습니다. 사과? 네, 예. 겨울 추위가 강원도 못지 않다는 경기도의 북쪽 끝 포천에서도 몇 해 전부터 사과 농사가 시작됐다는군요. 지역별로 특산물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제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과가 포천인데 잘 돼요? 예, 여기가 또 이렇게 기후 차이가 많아가지고요. 당도가 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포천에서 사과를 안 키웠었잖아요. 예, 지금 저 아래대 경상도 그쪽에서 기후가 좀 따뜻해지니까 자꾸 저기 기후가 올라오잖아요. 경기도 쪽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여기 지금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중입니다. 지금 앞으로 살고. 지구가 더워졌다더니 포천에서 사과 농사도 그 때문인 거군요. 하나 썰 잡어요. 이거 아버님 사과 종류가 뭐예요 이게? 이거 부사예요. 부사. 네. 그러니까 저 8월 달에 추석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 홈로. 이건 부사. 저장류. 아. 굉장히 저기 당도는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오! 와, 엄청 잘이다 이거. 네, 생각 좋죠? 네. 여기 기후 차이가 저기 많아가지고요. 고농지 쪽이 돼가지고 여기 굉장히 오. 사과가 당도가 이렇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눈 피해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해서 추석 다음으로 바쁠 때가 바로 요즘이랍니다. 포천에서 가장 먼저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해 농사꾼으로 살고 있지만 김하경 씨의 젊어서 직업은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군대 생활을 75사단 여기 최전방에서 했어요. 최전방. 근데 일년 휴가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2년이 돼가지고 이 근방에 어디 사고 싶더라고요. 과수원 과자도 몰랐던 사람이 이거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군에 입대하며 포천을 알게 된 것이 김학영 씨의 지금을 잊게 했습니다. 젊어서 맞벌이로 살뜰히 모은 돈으로 과수원을 일궜지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당당한 아버지로 삽니다. 포천은 잃어버린 고향을 대신해 준 곳입니다. 옛날에 그 어려서부터 부모님 생에서 시골에서 살던 그 저기 그 저기 고향 있잖아요 거기요. 거기 다 논 바쳤었어요 나 어려서. 수지 옆에 보정. 네, 다 논 바쳤었어요. 그런데서 살던 사람이 어린 때 추억이 남아가지고 농사 짓기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장만을 내가 해결했죠.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네, 좋아요. 저 밑에 위에만 좀 물이 내려가잖아요. 마르진 않아요. 안만 안 마르는데 그러면 덜 일에다 말고 거기 가서 그냥 혼자 벗고 뭐 이렇게. 그거 보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이 시골에서는 어떤 그 순박한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그런 속에서 사니까 내 마음도 좀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 뒷바라지 할 일터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세상 모든 부모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단촐하게 고구마로 새참을 대신하면서도 김학영 씨가 시장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죠. 나와, 앉아. 엎드려, 엎드려. 어이, 착해. 그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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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인적 드문 산골의 과수원에서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는 녀석. 제법 수줍은 데가 있습니다. 야, 주의 잘하지? 응. 어? 이거 줄게, 이거 한번 이거 줄게, 어? 알았지? 친해지는데 그만큼 공이 들었지요. 너, 어머, 으차. 한다. 과수원을 꾸리고 녀석들을 길들이는 긴 시간 아버지는 사과밭에서 살았습니다. 더 풍성한 수확을 위해 사과밭을 떠나지 않고 사는 아버지의 수고로 자식들은 더
커갑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기후는 강원도와 비슷한 포천. 산이 많아 논보다는 밭농사가 더 흔한 곳이지요. 계곡 과수원을 벗어나 마을 속 집으로 찾아가 봅니다. 점점 가을이 짧아진다는 말을 포천에 가면 어렵지 않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선 단풍과 얼음이 구분 없이 함께 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나자면 속 뜨끈하게 해줄 음식을 찾게 되지요. 김복술 할머니네 마당에서 뽀얀 국물이 준비되는 이유, 두부를 만들 채비 중입니다. 내가 퍼볼까? 아니, 내가 퍼봐야지. 하지만 손 버벅 떠는데. 이런 날은 품앗이가 필요하지요. 팔순이 머지않은 나이에도 기운이 넘치는 김할머니가 두부를 만들어 온 세월은 깁니다. 때려온다, 첩구. 아니, 천년 때도 알고 계셨어요, 두부 만드는 법을? 몰랐어, 시집 와서 알았어. 나는 알아서 우리 친년에서 두부 했어, 그제. 나 21에 왔어. 그래갖고 이제 77이야. 농사 50년 넘게 사셨어요? 그렇지. 그럼 아들이 50이 넘었는데. 우리 아들이 53인가? 50대 쥐띠. 우리 시자가 51이야. 와. 그때는 왜 동네가 없었어요? 이제 흙집에. 이거 우리도 흙집에 썼는데 뭐. 흙집에 사는 가난한 삶은 참 고단했지요. 조금만 잡아. 네. 조금만 잡아. 그러면 남자는 저거 두 번 뿌려야 되지 않았어? 앞을 안 보고 댕겼는데 산에 가서 뭐 주워도요. 무조건 이게 낭패드가리를 못 가게. 아줌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질 다음에 남이 떨어져 죽는데 가지 마라. 그래서 낭병아리 못 가게. 우리 막내도 그러는데 엄마 도토리 죽는다고 밤 죽는다고 낭에 가지 마. 엄마는 앞으로도 안 보고 그냥 가기만 하는 게 무조건 가기만 하는 게 하지 마라. 앞이라고 바라봐야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생길만 보이던 시절, 앞을 보지 않아서 견딜 수가 있었을 테지요.